21페이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함께 보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개념으로서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고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토지계획입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도인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도의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할 목적이라면 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한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며 도의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한 때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여야 합니다. 공동 수립한다는 것은 상호 협의, 타협을 전제로 하는데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상호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립하지 못한다고 하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광역계획권 지정자가 대신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각각 세 가지 있는데 지금 11, 12 과정에서는 지금은 무시합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면 진짜 시험에 나오고 답 챙기시는 거거든요. 다음 달에 제가 먹고 살게 없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끝내버리시면 대신 저 지금까지 해보면서 똑같은 거를 열 번 반복했는데도 시험 끝나고 나면 다 모르신다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각각 3개 있습니다. 저 3개는 자주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꼭 숙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 과정을 워낙 자주 시험에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는 같다 다르다. 다른 행정청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도지사이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시도의사 공동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한 도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다면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경제계획입니까? 토지계획입니까? 토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토지에 관한 계획인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는 장소가 어떤 형태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측량한다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측량 등과 그리고 현지 사정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토지계획이기 때문에 조사 측량은 필수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역도시 계획은 우리 국민 일상생활에 뭔가 영향을 미치거든요. 주민의 의견 들어야 된다, 무시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까? 역시 변호사라는 영화를 우리가 한 번씩 보시다 보니 헌법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 의견 청취는 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전 절차로 진행하게 되는데 사전 절차인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두 가지를 행정절차법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기억할 필요 없지만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두 개이다. 바로 공청회와 공람 절차인데 이 공람 절차는 공고하고 열람한다의 준말이 되게 됩니다. 우리 공법 전반에 걸쳐 공청에 관한 사항은 총 다섯 군데 나옵니다. 다만 우리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은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청에 진행하는 절차는 딱 세 개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그 세 가지 중에 두 개가 국토계획법에 다루어지게 됩니다.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나중에 도시개발법 공부하시다 보면 공람에 관한 공청에 관한 절차를 필수적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실 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 세 군데 빼고는 모두 공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청회는 몇 군데? 세 군데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에 공람이 아니라 공청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세 군데 빼고는 다 공람이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공청회나 공람이나 모두 사전에 공고하고 해당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 공청회는 오늘 우리 학원에 이렇게 모여서 어떤 정책 결정과 관련된 의견을 서로 나누는 자리를 공청회라 표현하고 공람 절차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서류를 비치해 놓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서류 열람하고 열람된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공람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에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것을 신문 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공람과 관련되어서는 미리 공고하게 되는데 열람 기간을 14일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이건 공람이건 기본 기간은 며칠? 14일입니다. 만약 우리 다음 주에 약속 하나씩 있으시죠?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접으러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한번 오시게 될 것이고 대신 3주 후의 이야기는 아직 일정 잡아놓지 못할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약속을 고려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면 며칠 전에?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고 공청회 개최 사실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고 서류를 내가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공람 기간을 며칠로? 14일 이상으로 정해놓게 됩니다. 그런데 저 공람 기간이 30일 이상인 게 세 개가 존재합니다. 얘는 원칙이다, 예외이다. 예외입니다. 저 세 개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실 텐데 공람 기간이 30일 이상인 것은 도시 및 주광역정비법을 줄여서 도시정비법이라 하는데 나중에 제가 정비법이란 말로 대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비법에서는 공람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는 게 딱 세 개 있습니다. 아직 우리 다 모르신데 정비계획 입안할 때 공람 기간 30일 이상이고요. 정비사업하는 장소를 정비구역이라 하는데 저 정비구역 해제하기 위한 공람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30일.
아직 다 모르시지만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공람기간 30일입니다. 이것 빼고 다 공람기간 며칠이다? 14일 이상. 그리고 통상 공람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지만 공청에 관한 절차 진행하는 것몇 개이다? 3개.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도시개발사업 하는 장소를 도시개발구역이라 표현합니다. 그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공청회 딱 3개. 3개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게 되면 광역시설 설치는 국가 예산을 사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한다. 만약 KTX 같은 경우라면 국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경전철을 설치하거나 지금처럼 대전과 세종을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을 연결하게 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국가가 예산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 거쳐야 되죠. 이번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심의 과정에 교체되었는데 국가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 국회 심의 절차 거치듯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디?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이 세 개 절차에 대해서는 승인권자 진행하는 것입니까? 수립권자 진행하는 것입니까? 이 세 개는 수립하는 자가 절차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권자가 공청회 개최한다. 잘못된 겁니다. 승인권자가 기초조사 실시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누가? 수립하는 자가. 이런 세 가지 절차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제서야 승인 신청하게 되고 승인권자는 협의와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협의는 대등관청과의 정책 결정을 위해 필요한 의견 교류 방법입니다. 만약 하급관청이 일정한 행정처분하고자 한다면 상급관청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국가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된다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등관청 상호 간에는 서로 대등하기 때문에 협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도 되어 있고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의견 듣고 뭔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의견 청취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행정청이 상호 의견 교류할 때 대등관청의 경우에는 무엇하고? 협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고 하급관청은 상급관청의 승인 받아야 되며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의견 듣는 것을 의견 청취를 합니다. 우린 군대 다 안 갔다 오셨죠. 제가 군대 들어갔을 때 군대에서는 병역문화개선과 관련되어 소원술이라고 하는 절차를 진행하더라고요. 요즘은 안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군대 다닐 때만 하더라도 뭔가 개선해 달라고 하면 제 이름 석자 적어놔야 되고요. 군번 적어놔야 되고 계급 적었습니다. 소원술이 할 때 병역문화개선과 관련된 의견 제시하겠습니까? 그냥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참 잘하고 있다. 그런 말만 했거든요. 그래서 상급자가 하급자의 의견 반영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뭘 한다? 의견 청취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 도의사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자신과
대등한 관계 지방 행정청의 의견 서류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광역도시계획은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보게 됩니다. 도시계획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세종시는 도시계획이 잘된 곳이다, 못된 곳이다. 아, 그거는 설계가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요. 애초에 세종시 수용인구가 지금 40만 가까이 되고 있는데 세종시 이 건설 지역은 수용인구가 30만이 아닙니다. 30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조치원이나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50만까지 생각했지 이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리고 사실 세종시가 이렇게 인구 늘어나면서 대전이나 공주, 천안 그리고 청주 인구가 감소된 것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만약 이 세종시가 주변 도시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 기능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 아마 스폰지 효과를 일으켜서 주변 도시의 인구들이 다 세종시로 유입되게 될 겁니다. 지금 한참 살기 좋다는 이야기가 들리다 보니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개발 용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세종 KTX역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역세권 일대와 그리고 지하철 연결 노선들이 일정하게 형성되게 되면 토지는 길 따라갑니다. 길이 뚫리는 곳에 토지가 올라가고 길 없으면 땅값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끔 한두 분 아시는 공무원 있으시죠? 특히 도로 설치와 관련된 훌륭한 공무원이 계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 연락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밥 한번 같이 먹으시고 두 달에 한 번씩은 선물 안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폭 12m 이상 도로 그리고 15m 도로나 20m 도로 계획이 잡히게 되면 꼭 저한테도 연락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연락하지 마시고 15m와 20m 도로 새로 뚫린다는 이야기 듣게 되면 꼭 저한테 혼자 판단 못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표정 보니까 절대 이야기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땅이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과 논과 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농지, 산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대지, 산지나 농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해야 된다, 보전해야 된다. 그걸 놔둬야만 공익에 부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산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행정청은 산림청장이고요. 논, 밭, 농지를 관장하고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그 농지를 없애면서 산을 없애면서 새로 도로 만드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공익에 더 이바지한다고 하면 길 내야 되죠. 대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공익에 적합하다면 반대 의견 제시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 제1롯데월드가 만들어졌을 때 그 부지는 성남 비행장의 항공구역에 해당되었는데 최초의 인허가 절차 진행 시에 항공구역에 해당된다 해서 공군 부대장이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롯데월드의 건축 계획이 백지화된 적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바뀌시면서 성남 비행장 활주로를 4도 정도 틀면 항공구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기백 경제활동을 위해 한 4천억, 4,300억인가 비용 들이면서 활주로를 바꿨던 적이 있습니다. 4천억 들여서 그런 특혜 줬다고 하면 몇 입으로 했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받았겠습니까? 저도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대신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구청장 분들은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도장 그냥 안 찍어주신다더라고요.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사업하고자 하는 그 땅이 공익에 부합하여 현 상태 유지하는 게 나은지 또는 없애버리고 도로나 지하철 만드는 게 좀 더 공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협의를 하게 됩니다. 장관이 승인권자라고 하면 자신의 동등한 지위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장, 농림부 장관이 있겠죠. 그 사람과 협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 승인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도지사라고 하면 자신과 계급이 비슷한 사람과 협의 절차를 거쳐 광역도시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주변에
50만 제곱미터의 땅이라고 하면 이곳에 수용하는 인구가 만 명입니다. 50만 제곱미터 한 평이 3.3제곱미터라고 하면 대충 한 10만 명, 1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개발 면적이 100만이라고 하면 200만, 2만 정도 살고요. 그리고 우리 분당급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분당 신도시급이라는 말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일기 신도시 대표적인 게 일산과 분당인데 그곳의 개발 용지가 700만 제곱미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50만 기준으로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경우가 7배 아닌데요. 50만에 만 명, 700만에, 예, 700만에 우리 이런 실력이기 때문에 아께로는 아직 도전하기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예,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개발 계획에 따라 인구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사람들이 좀 몰리다 보니 이 세종시에는 건설 지역으로 예정되어 있던 곳 외 외곽 지역을 어쩔 수 없이 개발할 수 있는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늘어나면 종전의 농경지나 또는 개발 제한구에 묶고 있던 땅이 좀 풀리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만 명이나 2만 명이 살기 위해서는 생활에 필요한 도로나 학교나 병원이나 다양한 시설을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 필요한 땅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기구를 뭐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게 됩니다. 얘가 국토교통부에 만들어져 있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하고 그 중앙도시계획 심의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되고 도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하고 저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승인에 필요한 절차는 무엇이다?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입니다. 협의 심의는 누가 하는 것이다? 승인권자가. 그래서 수료에 필요한 사전 절차, 기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등의 의견 청취는 수립권자가 진행하는 절차이고 이러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승인 신청하고 저 승인 신청받은 승인권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여기 승인은 우리 학교 다녔을 때 숙제를 하시게 되면 선생님께 제출하면 도장 하나 받으셨죠. 참 잘했어요. 그 도장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실제 지하철 등을 만드는 자는 수립권자이죠. 승인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보관한다? 돌려준다. 수립권자에 돌려준다? 그냥 가지고 있는다. 숙제는 학생들에게 돌려줘야만 숙제 잘했는지 부족한 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송부에 관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면 송부받은 수립권자는 집행보다는 지금 얘는 발전 방향.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죠.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립되었다라는 것을 일반 국민에게 알려줄 필요 있죠. 공람 시켜줍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앞서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공청회와 공람 절차가 있었는데 얘는 사전 절차입니다. 광역 쪽에 수립하기 전에 시행하는 사전 절차인 반면 공람은 모든 절차를 다 끝내고 하는 절차이죠. 얘는 사후 절차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사전에 진행할 때는 14일이지만 얘는 확정된 것을 주민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람하는 것은 14일이 아니라 30일. 그래서 저 공람 절차가 계획 수립하는 중이라고 하면 14일에 공람 기간 두는 것이 원칙이고 확정된 계획을 일반 국민에게 알려주는 때에는 30일.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이죠. 그러면 종전에 세종시와 대전시 사이에 지하철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종시장은 꼭 필요하다 했는데 대전시장이 반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전시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반성역에서 세종시가 연결하는 계획 아예 없었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게 된다면 대전시장은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무시해버린다. 반영해야 되죠. 우리가 앞서 국가계획이 수립된 곳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부합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국가계획에 관한 내용을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곳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부합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그래서 실제라도 이제 대전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반성역에서 세종시 관할구역까지 연결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따로 마련하게 될 겁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일단은 광역도시계획은 저렇게 보시면서 이게 네, 두 번 들으면 쉬워집니다. 21페이지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양가로 1번 찾으셨죠? 양가로 1번 찾으셨죠? 21페이지 제2장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입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광역계획권 추모습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장기 발전 방향 가로 해놓습니다. 얘는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성질 보시게 되면 비구속적 계획이라 하고 2번 행정 쟁송 대상 여부란 말 있죠. 내용 볼 필요 없습니다.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비구속적 계획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묶어 행정쟁송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번 광역계획권 지정입니다. 양가 1번 지정목적 찾으셨죠? 국토교통장관 또는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도지사 가로 해놓습니다.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시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 국도. 지방도 아닙니다. 국도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이미 상황입니다.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계획 수립은 반드시 수립해야 되고 권, 지역, 지구, 구역은 지정할 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장소는 지정할 수 있다.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이미 규정과 필수 규정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면 강행 규정, 필수 규정이고요.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이미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 지정권자 찾으셨죠?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도 1번과 2번만 묶어놓습니다. 내용 볼 필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끝에 시, 도라 한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게 된다면 누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2번 도지사 지정입니다.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충청남도에 속해 있는 천안과 공주시에 걸쳐 도로 설치를 필요로 하여 공주와 천안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게 되면 누가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가. 올해 시험에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 쉬운 것을 가끔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데 눈에 시험 볼 때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볼 때는 첫 번째 문제가 만만하게 풀어야만 자신감 있게 문제 푸는데 첫 문제가 생소한 거면 갑자기 다 당황해 버리시거든요. 나중에 시험 볼 때 시험지 페이지 수가 맞는지 꼭 확인하러 갑니다. 무시하시고 그냥 문제 풀어보십시오. 대한민국에 20만 명 보는 시험에 내 시험지만 한 장 빠져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페이지 수 뭐 확인하시기보다는 그냥 문제 한번 쭉 훑어보면서 첫 번째 그냥 1번 문제가 아니라 2번, 3번, 4번이라도 한번 훑어보면서 아 이거 쉬워 보이네 하면 그거부터 그냥 남들 다 페이지 넘길 때 나는 그거 풀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첫 문제가 쉽다 싶으시면 나머지 그 내용들은 다 쉬워지거든요. 원래 9월달, 10월달에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미리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마 9월달, 10월달 다시 한번 또 제가 이야기해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층 하소연자는 누구이다? 국토입니다. 반가로 3번 지정정 필요 없습니다. 양가로 3번 지정범위 체크십니다. 그리고 지정절차 지금 안 합니다. 다만 이 지정절차는 나중에 딱 한번 다시 문제 풀이할 때쯤 해서 하게 될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3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승인권자 찾으셨죠? 양가 1번 수립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잠깐 우리가 다시 한번 봐줄 게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자는 광역계획권 지정했던 국도이지만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원칙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계급순으로 나열하면 가장 높은 사람은 국토교통장관이고요. 그 다음은 지도이사이고요. 그 다음은 시장 군수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가로 하신 것은 광역도시계획의 원칙적인 수립권자와 예외적인 수립권자를 고려해서 계급 순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도이사, 시장 군만 수립한다고 했는데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왔는지 예외적인 수립권자이기 때문에 반영했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원칙적인 수립권자와 예외적인 수립권자를 각각 두게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해주실 것은 원칙적인 수립권자 뒤에는 수립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해놓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은 지도지사가 또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예외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원칙에 대한 예외라고 하면 얘는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수립할 수 있다 이거예요.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면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다시 반가를 1번 원칙 보시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 구역에 속한 경우라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여야 한다. 예외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입니다. 제가 지금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나중에 민법 시간에도 똑같은 이야기 들으실 겁니다. 매도 미리 맞는 게 좋으시죠. 그래서 지금 하여한다는 말 쓰게 되면 강행 규정 그것은 원칙에 따라갔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고 수립할 수 있다라는 예외적인 표현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미 규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 안 될 때는 바로바로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법률 표현의 하얀 날은 강행 규정이고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는 것만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2번 승인권 찾으셨죠?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도지사 승인 가로 해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는 누구이다? 국도. 광역계획권 측정했던 자가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1번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기초조사하여야 한다. 기초조사만 추정했습니다. 기초조사는 승인권자 한다, 수립권자 한다. 수립권자가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저랑 4개 하시면 저는 콜입니다. 예, 우리 시험 보기 전날 4개 하는 쪽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반가로 2번 보게 되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차시였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 열어 공청회 줄쳐 놓으시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 가로 해놓습니다. 의견 들어야 하며 공청회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공청회 개최하는 자는 승인권자이다, 수립권자이다. 지금 수립권자를 계속 가로하고 있습니다. 수립권자가 공청회 개최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14일이라는 날 눈에 보이시죠? 오늘 약속했습니다. 공청회이건 공남이건 그 날짜는 다 14일입니다. 다만 공남과 관련되어서만 30일 이상이 딱 3개 있다. 그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세 개라는 말만 기억하시는 것이지 그 뒤에 뭐 정비계획 입안 시에 정비구 해제 시에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에 그걸 지금부터 기억하시면 저 다음 달에 할 1월 달에 할 게 없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세 개 30일이다 그렇게만 기억하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3번 지방의회와 시장 군수의 의견 청취 그냥 지나가십니다. 다만 우리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기조사하고 주민 의견 청취 공청회라는 말 기억나시죠? 지방의회 등의 의견 청취 이후 뭐한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한다. 이 세 개 절차는 누가 진행하는 것입니까? 수립권자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협의 심의는 누가 한다? 승인권자가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 진행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기초조사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누가? 수립권자가. 협의 심의는 누가? 승인권자가 진행하는 절차가 되게 됩니다. 4번 승인 절차 찾으셨죠?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동원의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부터 가로 해놓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심의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장관이기 때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 심의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죠. 되신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도지사 승인 차셨죠? 도지사 줄만 쳐놓습니다.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1, 2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이란 말을 우리가 방금 보셨는데 이 준용은 인용한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인용이란 말과 준용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복사한다, 그대로 따른다. 인용이란 의미를 법률 용어에서는 뭐라 한다? 준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고자 한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데 만약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승인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관할이 서로 잘못된 것이죠. 장관할 때는 어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 할 때는 어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지. 만약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승인하는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면 서로 관할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틀린 지문으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 내용과 수립 기준이 있는데 잘 모릅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조정 잘 모릅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협의의 구성 운영 잘 모릅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은 최근 10년 사이에는 시험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출제하는 분이 아주 엄청나게 정성 들여 시험 문제 냈기 때문에 우리는 틀려주는 게 예의에 부합합니다. 예의를 위해서 그런 문제는 틀려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의의만 보고 끝내십니다. 왜냐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최근 4년 동안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은 좀 소홀한 편이기 때문에 얘는 의의만 보고 지나갑니다. 그냥 봐주십시오.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발전 방향 추천했습니다. 종합계획으로서 종합계획 추천했습니다. 2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넘어가가지고 9페이지에 지금 제가 줄 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따로 줄 치지 마시고 그 부분 절대 보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을 꼭 혼자 공부하시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전체 시험 범위 중에 얘를 공부하십니다. 얘를 공부하시면 꽝이십니다. 안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29페이지 찾으셨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 장기 발전 방향 추천했습니다. 종합계획 줄쳐 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지침 주셔 놓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다. 맞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에 제시하는 계획이다. 맞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지침이 된다. 맞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나열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하나 따로 떨어뜨려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만 봐놓습니다. 오늘 첫 번 시간이었는데 저도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나시게 되면 서로 적응하고 좀 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습해 나가실 때 줄친 것만 보는 거지 줄 안 쳐놓는 거는 보는 거 아닙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